다음 날 잔일이의 서울 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뭐 진짜 믿지 마세요. 일곱 번째 여자 일곱 번째. 아니 일곱 번째 아니고 정확하게 네 번째. 네 번째요? 네 번째. 꼼꼼 놀랐어요. 네 번째 부인이라고요? 웬 짓궂은 농담인가 했더니 잔일이가 세 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네 번째 결혼으로 만난 부인이 맞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만난 끝사랑인 거지요. 아, 내가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되나? 아, 그러나 정신 차려라, 이놈아. 다섯 번 결혼은 안 된다. 그냥 누르고 사는 거야. 그죠? 하하, 농담인 거 아시죠? 잔일이가 평생을 함께할 마지막 사랑이라는 지금의 아내. 20년 넘게 함께 산 지금도 남편의 식단만큼은 지극정성으로 챙긴다는데요. 결혼을 하자마자 두 사람에게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잔일이가 식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건데요. 목소리는 물론 생명까지 위태로웠던 그때 그를 지켜낸 건 아내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집 사람도 자식들 키우느라고 많은 돈을 탕진했어요. 집사람이 이걸 저당을 해가지고 내 병 치료를 해줬죠. 그러기도 힘들어요. 근데 고맙다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리고 뭐 꼬똑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와이프가 뭐 살려, 내가 뭘 살려, 의사가 살리고 자기가 저기 생명이 그렇게 있으니까 다 살은 거지. 8년의 투병 생활 끝에 건강을 되찾은 잔일이, 누가 뭐래도 아내 덕분이라는데요. 아내에겐 단 한 번도 맡기지 않고 그가 직접 한다는 일, 바로 속옷 빨래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빠는 거니까 세탁기에다가는 뭐 옷 빨래다 했는데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따끈따끈하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이러면 잘 말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왜는 사는 여자지만은 존경심을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런 거를 보여주면 안 되지. 깔끔한 성격답게 흐트러진 모습을 아내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네 번의 결혼을 할 정도로 파란만장했던 그의 과거. 이거는 내가 이 노래 부르면서 정말 울었어. 왜? 너무 움직이고 살다가 밥 먹기 시작하니까. 대체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해줘. 아주 젊었을 때 불렀 노래야. 사랑하. 오리지널이 아니야. 그의 대표곡이었던 뜨거운 안녕. 66년도 노래. 보내고 밤마다 우리 이하고. 잘 들어봐 여기. 안녕이라고 뜨겁게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진 잔일이. 너무 울었어요, 내가 그 노래 부르면서. 왜냐면 그간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그리웠고. 돌이켜보면 어떻게 견뎌냈을까 싶을 정도로 힘겨웠던 어린 시절. 20대 가수로 성공하기 전까지 가난과 외로움에 허덕이던 시간들. 그를 위로해준 유일한 친구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울고 이럴 정도로 많이 불행했던 사람이야.